애들은 막 뛰고 놀아야 돼요. 아유 참 꽃하고 분자하고 이게 웬 이게 뭐 꽃집이야 뭐 분자원이야 이 개판이지 이거는. 아 강아지들 얼마나 나오죠. 아침은 좀 어때요? 아유 싫다니까 얼른 갔다 가서 놀아니까. 애들도 얼마나 답답하겠어. 강아지들이 지들도 뛰어놀고 싶을 때도 뛰어놀아야지. 이거 땅 땅이고 어디고 다 해치고 이게 뭐야 진짜. 한두 마리가 아니니까요.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. 여는요 전에 분재 작업실이었는데 지금 아주 확 바뀌어버렸어요. 제가 운동할 새가 없어갖고 이거를 그 지인분이 그러면 이걸 갖다가 해라 했더니 저는 안 하고 거의 이제 애기 아빠랑 개가 운동하는 그 운동기구가 돼버린 거예요. 이것도 여기는 연장 여기는 개 개들 약품 개 연장통 여기는 개 약품들이에요.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개 상비약들 아프면 아 너 건들지 마라. 그 내가 다 정리할게. 아 왜 그걸 자꾸 거기를 정리야 정리를 안 하니까 내가 잘 안 되는데. 아니 냄새 내가 알아서 할게. 그건 우리 상비약은 없어도 개 상비약은 철저하게 안 떨어지게 갖춰놓고 있죠. 사람은 말하는 그 동물이기 때문에. 걔는 말을 못하잖아. 그건 그래요. 그 옛날에는 아플 때는 왜 안 사줬어? 어이구. 아유 사람이잖아. 사람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거고. 하고 당신이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했어? 뭐예요? 아주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있네. 당신이 날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지. 그럼. 고우신데. 처음에 만날 때는. 지금 신랑이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앨범을 봤어요. 중학교 앨범을. 그래서 주소록을 뒤에서 적어가지고 야. 편지를 몇 번 보내기 시작했죠. 안 하셨구나. 본인이 봤을 때도 제가 제일 이뻤대요. 거기서. 야. 그렇게 좋아하셨는데. 16 꽃 같은 나이에 서로 편지 주고받으면서 애정 키우고 결혼을 했는데 그때는 정말 나밖에 몰랐지요. 근데 애들이 크고 아니 어느 날 진돗개 푹 빠지더니 아니 저라고 개밖에 모르는 거예요. 그래도 뭐든 대충 하는 성격은 아니거든. 좋은 진돗개 선발하는 뭐 각종 대회에 나가더니 아주 막 상을 휩쓸어오더라고.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지만 우리 영감이요 유독 이뻐하는 녀석이시오. 이 바로 요 녀석이에요. 청호. 청호? 네. 입천장, 배, 항문 색깔이 똑같아야 돼. 그리고 또 이빨도 잘 교합이 맞나 안 맞나 봐야 되고 전구담화를 거꾸로 다 봤을 때 네. 귀는 얘네들을 없다고 보고 전구담화 같이 생기면 되는 거예요. 뭐가요? 머리 두상이. 두상이 행복해. 우와. 반짝반짝 똘똘하게 생겼죠? 그러게요. 개 변 치우려고요. 개 변. 분재원에서 개똥 냄새가 나면 죽었어요.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거지 뭐. 보통 일 아니죠. 그나저나 곳에 어딜 갔나 했더니 저라고 우아하게 운동을 하고 있구만. 개 37마리를 한 마리씩 매일 운동시키니 저것도 참 보통 지극정성은 아니지요. 양육비도 만만치 않다니까요. 37마리면은 274, 236, 74만 원 들어가네. 끝나네요. 네. 얘네들 갖고 돈 벌으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내 하고 같이 가는 놈들이니까 동반생활 한다고 보면 되지. 아니 동반 생활은 나도 하는데 이렇게 차별해도 되는겨? 나는 뭐 없어요? 사람도 관상이 있듯이 걔도 관상이 있다고. 지금 웃는 얼굴이잖아 저게. 봐봐요. 그러네. 입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. 아유, 우리 아내도 말이야 총룡이처럼 저렇게 잘 웃었으면 좋겠어. 화나면 겁나. 옛날엔 잘 웃으셨을 거예요. 무서워. 얼레 진짜 무서운 거 보여줘요. 나도요 미소하면 빠지지 않던 사람인지 당신 때문에 속 썩어서 이렇게 된겨. 고추밭인데요 풀밭이 됐어요 지금. 같이 어디 놀러도 많이 못 가셨겠네요. 놀러도 못 가죠.
하도 안 데리고 다니고 같이 안 하니까는 제가 대회장마다 쫓아다녔어요. 1년 동안 여행 삼아서 여행을 못 다녔으니까는